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어렵다. 어렵습니다. 유튜브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것도 처음이고요. 어떤 말씀을 드릴지도. 안녕하세요, 모델 골프 운영자입니다. 제 채널에 제 영상이 등장을 하면 구독자분들이 훅 빠져나가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제 채널의 주인공은 역시 저니까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도 즐겁게 시청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레슨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모델 골프라는 것은 미국에 저 이미 검증된 그런 어떤 매뉴얼이죠. 레슨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그냥 정석으로만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서 여러 가지 파생된 스윙 이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뭐 따로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준은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영상을 이런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모델 골프 이론을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독학을 하면서 지금 스윙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레슨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저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과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이런 영상들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겁게 시청해 주세요. 나가지 마세요. 이번엔 7번 아이언이고요. 7번 아이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Ready. 7번 아이언. 이렇게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클럽이 생긴 대로 딱 놓고요. 왼쪽 허벅지, 오른쪽 다리 허벅지 안쪽에서 스트롱 그립 딱 잡고, 예. 왼손은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이거는 방아쇠 모양으로. 엄지 살짝 덮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잡습니다. 이거 딱 놓으면 다쳤죠? 다쳤죠? 상표 돌아가 있죠? 그리고 볼의 중앙에 놓고, 몸의 중앙에 놓고, 딱 놓으면, 이게 오른쪽 허벅지 안쪽 정확하게 세팅이 딱 돼요, 세딥이. 됐죠? 그 다음에 볼의 위치입니다. 이 페이스에 센터에 놓으면 안 되고요. 약간 안쪽으로, 클럽 안쪽에 놓는 느낌으로, 생크 날것 같지만 안 나요. 이 느낌으로 셋업을 합니다. 이렇게 셋업을 하고 칩니다. 160? 이 거리가 뭐가 문제였는데? 7번 아이언인데 뭔가 드라이버 세팅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일단 드라이버를 7번 아이언 확인. 됐다. 쳐보겠습니다. 145m 잘 갔죠?
Ready. 제가 이 모델 골프 공부를 하고 나서 7번이 기가 막히게 맞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Ready. 이거를 이렇게 뉴트럴로 잡아도 되긴 되는데, 이게 뉴트럴로 잡으면은 백스윙 할 때 헤드가 뒤로 제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헷갈렸어요, 처음에. 이게 백스윙 할 때 돌아 페이스가 휙 뒤집어지는 느낌이 맞는 건지 헷갈렸었는데, 김은선 프로님이나 로리 맥길로의 영상 보시면 팔은 그대로 올라가면 클럽 페이스는, 옆에서 보시죠, 그대로 올라가면 페이스가 꺾여 있죠. 이렇게 꺾여 있고 닫혀 있고, 이게 맞아요. 그대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전환 동작을 통해서 살짝 누워요. 눕고 다운스윙으로 내려오면 돼요. 그래서 닫혀 있죠? 닫혀 있으니까 닫힌 거를 스퀘어 상태로 셋업을 하면, 딱 정확하게 스퀘어 상태로 하면 정확하게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손이 딱 옵니다. 이 상태로 셋업을 하는 거죠. 쳐볼게요. Ready. 잘 맞죠? 임팩트감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대충 타점이 여기 생겨요. 센터에서 조금 안쪽. 한 번 더 쳐보겠습니다. 딱 145표, 150이 넘어갔어. 잘 맞았죠? 이번에는 4번 아이언인데요. 4번 아이언. 아, 세팅 또 바꿔야 되는구나. 4번 아이언으로 설정 값을 바꾸고요. 저기, 저 롱 아이언 정말 어려웠거든요. 치면은 슬라이스 아니면 아예 맞지도 않았고, 얘도 스윙은 똑같더라고요. 딱 놓은 대로, 생긴 대로 놓고 스트롱 그립 잡고, 그러면은 허벅지 안쪽 오잖아요. 얘 스퀘어 되고 이렇게. 그러면은 볼의 위치만 Ready. 센터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앞쪽으로 가서 이렇게 어퍼블로우로 친다는 생각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쓸어 친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거 해보니까 딱 셋업을 하면 느낌이 와요. 이게 공기를 정확하게 파고든다는 느낌. 파고든다는 느낌. 그 느낌으로 셋업이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셋업 했을 때 그런 느낌이 안 들면 셋업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안 맞아. 자, 쳐볼게요. 보셨죠? 기가 막히게 임팩트 나는데 162m 갔어요. 그런데 약간 슬라이스 났다. Ready. 다시 한번.
179, 180 갔죠? 4번 아이언으로 180번 했으면 훌륭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놈은 20도 3번 뉴틀인데요. 이거 저 오늘 받았어요. 오늘 지금 조금 연습을 해봤는데 나왔더라고요. 이 유틸리티나 우드도 똑같아요. 제가 레슨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모델 골프를 배우고 익히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스윙의 기본은 다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잡았을 때 스트롱 그립 자연스럽게 이렇게 페이스 닫히죠. 똑같이 얘도 잡고 백스윙 할 때 체각이 딱 뒤집어지는 느낌? 이렇게 해도 맞아요. 또 맞기는 맞는데 생각보다 이게 임팩트로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메커니즘이 틀린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백스윙이 뒤집어지는 느낌은 좀 뉴트럴 그립으로 잡았을 때 그런 느낌 들고, 이렇게 스트롱 그립으로 잡았을 때는 팔은 여전히 수평으로 그대로 올라가. 좀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느낌. 전환 동작에서 좀 다운돼서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쳐보겠습니다. Ready. 스트롱 그립 잡고요. 조금 탑볼 머리를 깐 느낌이 있는데 182. 요거는 Ready. 한번 쳐보겠습니다. 한 190, 200 나가줘야 되지 않나? 이제 198. Ready. 느낌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맞았던 이유는 여기서 백스윙을 할 때 제가 스웨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스웨이를 했다가 체중이동을 하면서 과감하게 체중이동을 하면서 다운스윙으로 임팩트가 내려와야 되는데 저는 체중이동이 안 되고 스웨이 하체 턴만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이렇게 해서 열려 맞고 임팩트가 안 되고 까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체중이동, 적극적인 체중이동. Ready. 잘 맞았는데 페이드가 나네. 거리가 200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200. 이번에는 피칭 아이언인데요. 피칭 아이언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Ready. 피칭 아이언, 숏 아이언은 그래도 쉽죠. 이렇게 스퀘어로 스트롱 그립으로 잡고 이렇게 닫혀있죠? 그러면은 이게 짧아지니까 똑같이 이 위치에 딱 넣으면 이쪽으로, 그러면은 볼이 여기가 나죠. 7번보다 뒤에. 이해하셨죠? Ready. 셋업을 하고 이렇게 피칭 105m.
Ready. 끝입니다. 대충은 110m가 맞는 것 같습니다. 초다이언은 런이 그렇게 없으니까요. 캐리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당겼다. 당기니까 120m네. Ready. 훅그립도 너무 지나치게 훅그립을 잡으면 이렇게 약간 땡겨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완전히 뉴트럴 그립이고 적당한 훅그립, 자기 자신한테 똑바로 가는 훅그립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Ready. 이렇게 쇼다이언 이렇게 연습을 마치겠습니다.